마저스 해머스타인의 왕가나의 톱팀 커버를 역할을 맡고 있는 임규진이라고 합니다. 왕이 가지고 있는 아내들이 참 많아요. 그 아내 중에 한 명을 하고 있는데요. 벌마에서 온 여자예요. 공주인데 그 이제 사이엠의 왕한테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불공평한 그런 불공평한 상황에 처하게 된 톱팀 공주 역할을 언더스터디 하고 있습니다. 너무 꿈만 같았죠. 이게 저는 브로드웨이가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. 예, 뭐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뭐 브로드웨이 경력도 없었고 해서 전혀 몰랐죠. 그런데 한 8번의 콜백을 받은 것 같아요. 이게 남들은 뭐 3, 4번 받을 때 저는 엄청 많이 받았죠. 이게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여자애가 이 역할을 소화할 수 있나. 그래서 정말 수없이 봤어요. 마침내 그 전화가 왔었을 때 정말 제가 보이스 레슨 가기 바로 전에 받았거든요. 땅바닥에 주저앉았죠. 그 뉴욕 한바탕에 그 바로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전화드리고 정말 그냥 폭풍의 눈물을. 또 커버가 굉장히 힘든 점이요.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. 그 전날 가르쳐 주는 경우는 참 다행인 거고요. 근데 대부분은 뭐 바로 당일 아니면 대부분은 쇼 시작하기 30분 전에 콜아웃을 많이 해요. 이제 스테이지 매니저가 와가지고 너 톱팀 해야 돼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일단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던 화장에다가 이제 톱팀 화장을 더 하고 이제 가발을 쓰니까 저는 이제 머리는 이게 가발 상태로 있죠. 그러면 이제 톱팀 가발을 저한테 씌고 그냥 시간이 없어요. 왜냐면 저보다도 그 의상팀이 더 바쁘거든요. 이게 저를 옷을 입혀야 되니까. 그래서 저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옷을 입고 그냥 무대 올라가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. 네. 저는 프로즌의 아나 역할을 굉장히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아나스타샤의 아무거나 뭐 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아나스타샤 진짜 좋아하거든요. 뭐든 다 하고 싶은데 가장 하고 싶은 거는 프로즌, 아나스타샤,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 이렇게 있습니다. 영어를 못해도 분명히 즐기실 수 있어요. 왜냐면 사이암의 왕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말도 다 똑바로 이렇게 똑똑하게 해야 되고 말도 천천히 하고 그리고 이게 옛날 그런 트레지셔널 뮤지컬을 보면은 굉장히 스토리가 확실해요. 그 전개도 확실하고 그래서 스토리 따르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. 그래서 영어를 못하셔도 그리고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요. 의상도 정말 예쁘고요. 볼 게 참 많습니다.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있고 싶어요.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오디션을 이렇게 롱디스턴스로 장거리 오디션을 보면서 다음 작품을 이제 찾아가고 제 계획은 다음 작품 찾기. 뭐가 되든 일을 하는 배우가 행복하는 거잖아요. 그죠?